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최홍철 씨의 머리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최홍철 씨는 오늘 이 그 머리를 묶는 스타일이죠. 멘붕 스타일을 해서 커트를 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컨셉을 따로 안 잡고 그냥 이제 일반 진짜로 손님과 바버의 관계에서 머리 자르는 그런 소소한 재미? 대화. 대화. 소소한 대화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라인을 따네, 와. 맨날 일반 미용실 갔었죠, 맨날. 예, 맨날 일반 미용실 가고, 네. 이게 사실 라인이 망한 게 어떤 개인 미용사를 만났는데, 네. 그 개인 미용사가 계속 위로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좀 빡세게. 그 본인 사진 보여줬는데도? 사진은 안 보여주고 그냥 좀 낮게 해달라 했는데 혼자 높게 치고 스크래치 집어넣고. 스크래치도 그냥 그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스크래치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 좀 고민 좀 해볼게 하면은 넣은 게 좋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나 봐요, 미는 걸. 꼰대 스타일이네. 미용사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미용사는 여자. 여자. 네. 여자 꼰대는 보기 힘든데. 요즘 미용실에도 다 말도 안 되는 미용사가 많아져가지고 여자들 머리 잘라주고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올게요. 아 진짜로요? 네, 담배 피고 와요. 아 저 거짓말 안 치고? 네. 아 진짜예요? 네. 그 체인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말을 못 하겠는데. 아 진짜 근데 진짜. 토. 토? 네. 토? 토. 아 진짜요? 네. 담배 피고 와요? 갑자기 나갔다 올게요 하고 담배 비린내 나요. 아니 근데 네. 커트 하다가? 중간에? 네. 왜?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담배 피고 전화 통화하고. 그거 너무 웃겨. 머리 자르는 당연히 알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네. 갑자기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어가지고. 식사하셨어요? 저 다 안 먹었죠. 아직 떡볶이 시킬까요? 떡볶이? 떡볶이 좋다. 엽떡?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거 못 먹을 것 같아. 아 매운 거 안 먹어요. 그때 그 영상 봤는데 그때 그 신길동 짬뽕인가? 아, 저 엄청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안 매웠어요? 한 몇 입 먹고 말았어요. 너무 매웠는데. 아 그래요? 영상에서 다 먹은 줄 알았어요.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해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거 똥구멍에서 불러잖아요. 네 기분 나쁘고. 여기도 그냥 하얗게 미는 거 아니었네. 아 여기 밀 거예요. 아. 어디를? 여기를? 네. 여기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라데이션 넣는 거죠. 아. 네. 페이드. 네, 페이드. 겨드랑이나 저기. 성기 쪽도 네. 페이드로 하시는 있어요? 네?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네. 한 적은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네. 한번. 제가 채출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때 우리 영상 찍었을 때 그 홍대에서 네. 그 외국인 그 트위치 네. 있잖아요. 네. 몇 명 봤었어요 그때? 200명? 1000명? 아 1000명 봤었어요? 네. 아, 되게 유명한가 보다. 나는 그냥 200명 보는 줄 알고. 1000명 아닌가? 그 사람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 거의 한국에서만 방송하는 사람들이라고. 아 그래요? 음식 뭐 좋아해요? 떡볶이. 떡볶이. 라면. 라면? 아, 그럼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삼겹살은?
삼겹살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해요? 네. 아예 안 먹어요, 삼겹살. 먹긴 먹죠, 근데. 먹긴 먹는데 거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고기 먹을 땐 소. 소? 소고기 먹어요? 네. 역시. 역시. 김경 씨는 댓글 같은 거 신경 안 쓰시죠? 잘. 네, 댓글 안 봐가지고. 공부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스트레스 쌓여서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존문가. 존문가? 네, 존문가. 그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좀, 물 흐트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메이에도 보고, 뭐 복싱 못 하는 사람들도, 복싱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메이에도. 네, 네, 댓글에다가. 아. 축구도 그렇고. 문화가 딱 그림인 것 같아. 백화점에서 일하는. 오케이. 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가 백화점인 줄 알잖아요. 아. 솔직히. 특히 뷰티? 화장품 쪽? 네, 뷰티는 좀 착하고. 착해요? 좀 비싼. 뭐 까르띠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메이커 쪽? 네. 지가 까. 아, 그쵸. 왜요? 그런 사람 있으면 혹시 뭐 패시나요? 참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패진 않고 그냥 약간 참죠. 그래서 지금 패세요? 전 패죠. 약간 뜻은 조용한 거를 좀 싫어하죠. 네, 저는 약간 계속 항상 하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동자 귀신? 동자 귀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악만 들었다 하면은 네, 저도 모르게. 아, 그게 언제부터 그랬대, 증상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항상 이제 하이 텐션 좋아하다가 네. 이제 우울할 때 있어요, 우울할 때. 새드. 내가 그 음악의 주인공 같고 그래가지고 안 들었어요. 아 이거 나 자살하겠다 싶어가지고 안 들었어요. 그 저는 진짜 그냥 힙합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지금 우리나라 래퍼 중에 누구를 봐야 돼? 다 포함, 뭐 언더 오버 다 포함. 아, 근데 요즘에는 뭐 언더 오버 솔직히 나는 데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입에 다리가 있어요? 예. 디보? 아, 이거 너무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일단은 근데 예.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랑 또 어울렸겠지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그 외국 래퍼 중에 코닥블 래퍼하고 코닥블 래퍼? 네. 약간 좀 장난꾸러기 좋아하고 네. 가사도 잘 쓰고 옵셋은? 아, 안 좋아해요. 네. 네. 텐타시오 3대1로 패가지고. 약간, 좀, 그런 사람 싫어하다 보네. 약간 좀 바람 피는 스타일. 바람은 펴도 되는데, 야비하면은. 아. 남자랑 할 때는 야비하면 안 되죠. 그쵸.